전남경찰청은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3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운영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판돈 8억 5천여만 원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 업소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손님 33명도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